자,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공공기관이 일본 전범기업 관련 제품을 사들이는 규모가 해가 갈수록 더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. 그게 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사들이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. 계속해서 정혜경 기자입니다. 공공기관의 전범기업 물품 구매는 국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됐습니다. 지자체에서 그 미쯔비시 엘리베이터 주식회사하고 수익 계획을 12개 기관이 작성 체결했더라고요.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.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국내 제품에서도 충분히 대체 가능한 제품이 있고 가격 경쟁의 차이가 나지 별로 나지 않는데 굳이 네, 저희들이 뭐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. 지금 검토하고 챙겨보겠다 이런 답변도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. 하지만 공공기관의 전범기업 물품 구매 규모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지난 10년 동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. 공공기관들은 이들 제품 구매를 배제하는 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합니다. 정치적 이유로 민간 사업자들의 입찰을 막는 건 GPA, 즉 조달 협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. 혹시 조달 계약 당시에는 전범 관련 기업이라는 점이 좀 고려가 안 됐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. 저희는 근거 법령에 있어야지만 제안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근거 법령은 지금 없고요.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그 WTO 정부 조달 협정을 지켜야 하는 기관이라서 또 전범 관련 기업 중에는 사실상 한국 기업이 됐거나 단순 투자만 받은 곳도 있어서 전범 기업 여부를 가리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. 공공기관들의 이런 실정을 고려하더라도 전범 기업 물품을 계속 늘리는 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에서 도리어 그 일본 전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 감정에 어긋나게 지금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. 일본산 불매운동이 격화하면서 각 기초 지자체와 의회에서도 전범 관련 기업 물품 구매를 막는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. SBS 정혜경입니다.